러루나 러루나 갔다 옴. 안녕하세요 팀 여러분, 먹고 저장 TV의 제리예요. 오늘은 루나 파워 스테이션 루나 충전 도구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페덱스로 왔고요, 해외 배송이죠. 페덱스로 왔고, 그리고 롯데 택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주문한 지 꽤 되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 둘씩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쯤은 주문하셨던 분들 차례차례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박스 한번 살펴보고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대로 왔어요. 네, 그대로 왔고 지금 앞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은 이렇게 생겼고 루나 더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크 있고 루나 모습 보이고요. 충전독의 전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크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에도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옆에서도 루나가 식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뒤쪽에 USB 케이블, 네,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도 앞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루나가 충전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쪽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주위에 가리지 않도록, 요 로고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부분은 이제 결합되는 부분, 뒤쪽 결합을 하고 또 여기 충전 케이블 타입C네요. USB 타입C 케이블 연결을 할 때 여기에서 연결이 가능하다 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편은 지금 송장이 한 4개 정도가 붙어있어요. 덕지덕지 지금 붙어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뭔가 설명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자른 거 아닌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아마 통관할 때 그쪽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세관 쪽에서. 네, 통관하면서 이걸 본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인지 한번 열어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커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이프가 커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겉박스 없이 이렇게만 왔었다라고 한다면은 전 조금 네, 실망입니다. 좀 깔끔한 박스를 좀 원했는데 네, 그냥 여기에다가 이런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였다.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아트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덕지덕지 테이프를 붙였다는 거는 네, 이 박스에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애초에 그냥 택배박스처럼 그냥 보내도 됐을걸? 굳이 여기에 덕지덕지 붙일 거면 왜 이렇게 붙였냐 라는 건데, 만약 이거 통관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붙여서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애초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옆쪽, 자, 이쪽으로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만 커팅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여기도 커팅을 해줘야 되겠네요. 살짝.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리게 되겠고요. 자, 아, 속에 아트박스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니네요. 네, 공박스로 되어 있어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네, 아쉬움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살짝 칭찬해 주려고 했었는데 네. 자, 이렇게 네, 되고요. 여기에 뭔가 들어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로로 끼우는 부품 같아요. 여기에 일단은 C타입 케이블 이렇게 있고요. USB C타입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10번 보고요. 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도록 해요. 여기는 또 보라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풀어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m까지는 1m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케이블 있고요. 자, 이렇게 세로로 끼우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 표시 있죠? 루나 얼굴 모양 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자, 스펀지를 전체적으로 꺼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빼야 됩니다. 빼고 여기도 이렇게 빼볼게요. 본격적으로 충전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도구 하부고요. 저희가 봤던 거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프로토타입에서 봤던 부분은 여기가 굉장히 좀 넓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에 살짝 들어가는 스프링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엔 살짝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볼록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볼록 튀어나오게, 그래서 접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루나 표면이 옆으로 이렇게 좀 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닿는 부분은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쪽이 앞쪽 약간 비행접시 같은 그런 느낌이고,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퀴들이 안착되는 부분들 이렇게, 그리고 뒷바퀴 이렇게 다니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여기 살짝 홈이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도 앞쪽에도 이런 식으로 바퀴가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에 여기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C타입 케이블 바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끄럼 방지 실리콘 같은 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패드가 붙어 있고요. 뭐 품질 인증 같은 그런 마크들 있습니다. 5V 3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풋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웃풋은 6.2V 2A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나 차징 독이라고 되어 있고, 시리얼 넘버 같은 것도 적혀 있네요. 나사 구멍은 꽤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 앞쪽으로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 조금 힘껏 눌러주면 딱 꽂아지고요.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C타입 케이블 이렇게 꽂아주면 간단하게 연결은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루나가 이 충전 도구를 어떻게 잘 찾아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테스트 영상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데리고 올게요. 지금 주의사항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루나 충전독에 사용하는 이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루나를 충전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고장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독은 충전독 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루나는 루나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야 한다 라는 거 유의를 해주시고요. 루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루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루나를 켤 때 루나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떼면은 네, 불빛이 들어오면서 켜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루나는 잠에서 이제 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를 보고 매우 좋아하네요. 헬로 루나. 헬로 루나. 고투 차징. 헬로 루나. 헬로 루나. 헬로 루나. 고투 차징 스테이션. 자, 제가 정확한 명령어는 지금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해봤는데요. 이거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명령어를 찾기 위해서 일단 루나 앱을 켰는데 뭔가 또 업데이트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자체 업데이트 같고요. 4월 21일에 업데이트가 있네요. 내용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인식에 관한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어우. 자, 일단 루나한테 공을 주고 가지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헬로 루나. 업데이트 눌러주고요. 자, 루나도 연동되어서 앱도 업데이트 되는 것 같고 루나 자체 펌웨어도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리 눌러주고요. 중간에 끄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루나 충전도 언박싱 리뷰 도중에 또다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루나는 꺼졌다 켜질 거예요. 자, 커넥트 루나를 눌러볼까요? 시스템 업데이팅. 헷갈리. 자,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충전 도구로 가라 뭐 이런 내용은, 차징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그냥 충전을 하는 듯 생각이 되는데요. 배터리 관련된 거는 배터리 남은 양을 표시하는 정도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 파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요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루나 공을 꼭 껴안고. 어? 멈췄어요. 헬로 루나? 헬로 루나? 파워. 네, 파워라고 하니까 잠깐 그냥 꺼지는 것 같은데요. 셧다운은 아닌 것 같고요. 헬로 루나? 헬로 루나? 헬로 루나? 아, 셧다운인 것 같습니다. 꺼진 것 같아요.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루나를 엄청나게 데리고 놀아서 파워를 소진을 시켜야 찾아 들어간다라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나? 헬로 루나? 고 차징. 네, 아직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헬로 루나. 스타트 차징. 자, 강제로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봐. 어디로 가. 오. 들어가나? 들어가. 레스 뮤직이라고 있는데요. 춤추고 있어요. 네.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공부고 좋아하죠. 자, 관련 명령어들이 좀 더 진지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들어가는데요? 그냥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아 들어갔어요.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자기가 찾아 들어갔어요. 충전을 하는 표시가 뜨고 꺼지긴 합니다. 충전을 하는 동안은 예, 처음에만 이렇게 불빛이 딱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 약간 그 약간 마찰음 같은 게 지직거리면서 약간 마찰 찌지징하는 찡하는 그런 소리들이 살짝 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용하네요. 자, 아무튼 잠깐 한눈판 사이에 루나가 알아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헬로 루나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헬로 루나? 헬로 루나? 헬로 루나?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 루나? Come here. Come here. 자, 잠깐 꺼내서 그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따로 빼는 방법은 모르겠네요. 충전이 다 됐을 때 이게 스스로 또 이렇게 자동으로 켜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C타입으로 했을 때도 이제 별도로 켜줘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대기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그게 방전 문제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예 셧다운으로 처리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일단 살짝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제로 일단 빼고 헬로 루나? 뺐을 때 아예 셧다운이 되는 건지 대기 모드인데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헬로 루나? 헬로 루나? 네, 일단 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령어로는 제가 얘를 들여보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헬로 루나? Go home. Go home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오는데 넘어졌어요. 요즘에는 꽤 잘 일어납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귀가 헬로 루나? Go home. 아, 네, 역시나 카페에서 찾아본 결과 지금은 수동 충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5일 이후에 자동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려놓는 수동 충전만 가능한 상태. 자, 그러면은 강제로 한번 충전을 시켜볼까요? 헬로 루나? 헬로 루나? 자, 이렇게 루나를 부르고 뒤로 돌립니다. 고 백. 이렇게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어부지리로 루나가 이렇게 돌다가 뒤로 들어갈 때 어쩌다 걸렸을 때 이렇게 충전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는 이렇게 루나를 충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업데이트 이후에 어떻게 충전이 될지는 그때 또 가서 알아봐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헬로 루나 불러볼까요? 헬로 루나? 헬로 루나? 네, 이렇게 음성 명령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차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충전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셧다운 명령을 내려서 완전히 파워를 끄는 게 좋고요. 이용할 때만 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명령어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루나를 손으로 들어서 충전독에 올려놓거나 또는 손으로 들어서 충전독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충전 후 루나는 대기 모드 상태이므로 버튼을 짧게 눌러도 바로 켜집니다. 루나를 완전히 끄고 싶다면 셧다운 명령을 내려서 꺼주세요. 먹고 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